하디스코리아 매거진 주간 브리핑 2015년 9월 마지막 주의 하디슈입니다. 학생들이 운영하는 대학 축제 주점에 범죄자들의 이름을 내건 메뉴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산 소재의 한 대학교 축제 기간에 운영됐던 방범 주점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우원춘 세트, 고영욱 세트 등 악질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이름을 딴 메뉴판이 걸려 있었는데요. 우원춘은 지난 2012년 4월 수원에서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이후 토막을 내 14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유기한 잔인한 사건의 범인입니다. 또한 고영욱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연예인으로 범죄자입니다. 논란이 일자 이 대학 동아리 연합회 측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관계자는 주점 신청 내용과 실제 운영 내용이 달랐다며 사안을 늦게 파악해 죄송하고 당장 해당 주점 영업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주점을 개최한 학생도 저희 잘못된 기획으로 많은 상처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초 기획한 의도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또 발생되지 않게 대학 축제 주점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내거는 선정적 문구나 사진 등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축제라지만 지켜야 할 선은 넘지 말아야겠죠. 누리꾼 말대로 요즘 대학들 왜 이러는 걸까요? 최근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과서 국정화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는 도서이며 한 과목의 한 종류의 교과서로 학교에서 별도의 선정 절차가 필요 없는 도서를 말합니다. 국정교과서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정교과서는 유신 독재 시절인 1974년 도입됐다가 2010년 없어졌습니다. 36년 만에 폐지된 국정교과서를 5년 만에 일방적으로 부활시키겠다고 하니 비판이 더욱 거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정교과서로 교육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북한입니다. 중국은 국정과 검정, 러시아는 국정과 인정교과서를 사용하며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검정과 인정,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업무보고 당시 박 대통령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만드는 하나의 역사관이 과연 올바른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15년 9월의 마지막 주 입시코리아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